그 기본적으로 자주 쓰는 픽업은 아닙니다만 이 쿠니페 팬들이 또 많이 아, 있습니다. 네. 그렇죠. 쿠니페 같은 경우에는 저가 모델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쿠니페가 사용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뭔가 약간 사운드적인 좀 뭐, 예. 특수성에다가 나좀 특별하고 좋은 픽업성, 약간 그렇죠. 이런 개인적인 만족도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Gear Times. 네, 쿠니페에 대해서 복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픽업의 이제 자석이잖아요. 네. 자석. 자석, 우리가 그 마그넷의 픽업에 사용되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많이 사용되는 건 역시 알리코죠. 알리코. 알리코, 네, 알리코가 알루미늄, 알루미늄, 니켈, 니켈, 코발트 코발트. 이렇게 해서 알리코, 그리고 세라믹까지 해서 이두 개가 거의 대부분의 다? 픽업을 네. 다 쓰고 있고요. 그리고 네오디뮴 이 가끔 네오디뮴도 있죠. 사용되고, 그리고 이 쿠니페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 스펙의 이런 기타를 할때 쿠니페 텔레를 사용을 합니다. 이 쿠니페 픽업 같은 경우에는 1972년도에 처음으로 발매된 텔레캐스터 디럭스에 탑재되었던 험버커 픽업을 복각한 픽업이에요. 그래서 이 쿠니페는 CU 구리죠. 구리, 그리고 니 니켈, 니켈, 페, 철, 철 쿠니페. 예. 자석을 사용해서 음색이 좀 독특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그 깁슨 사이즈 험버커 픽업보다 크기가 약간 큰 아, 편이고요.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쿠니페 픽업 같은 경우에는 그 와이드 레인지 험버커에서 약간 밝은 성향의 사운드를 들려주고요. 그리고 톤을 줄였을 때에도 여전히 펀치감이 좀 살아있는 그런 사운드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 기본적으로 자주 쓰는 픽업은 아닙니다만 이 쿠니페 팬들이 또 많이 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나는 좀 약간 좀 특별하고 싶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쿠니페도 꽤 매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알리코 픽업이 이제 워낙 많이 사용이 되는데 쿠니페 같은 경우에는 저가 모델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쿠니페가 사용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뭔가 약간 사운드적인 좀 뭐, 예. 특수성에다가 나좀 특별하고 좋은 픽업성, 약간 그렇죠, 그렇죠, 이런 예. 개인적인 만족도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 쿠니페 텔레 두번 했는데요. 8월에 썼던 470 모델 999만 8천 원, 1,000만 원이었죠. 76.5. 이거는 가성비가 99 이렇게 나왔습니다. 선생님은 자동 정수기, 저는 텔레 중독 이렇게 드렸고요. 그 다음에 9월에 했던 713 모델, 971만 원. 이것도 거의 뭐 천이죠. 이거 선생님은 빈혈 치료제, 은총 씨는 철분 강화자, 저는 청춘의 기타 쿠니페 텔레 이렇게 드렸었는데요. 77.33 나왔습니다. 네, 오늘은 점수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많이 되는데 그거보다 더 기대되는 게 있죠. 네. 헤비렐릭이라 바로 선생님의 프로파일링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이게 바인딩 두개 들어가고 이게 멋쟁이 기타거든요. 네. 근데 이게 렐릭이 이렇게 되려면 오랜 세월 써서 되는 렐릭이 있고 네. 이건 갑자기 렐릭이 됐어요. 이게 누가 집어 던졌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프로파일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밴드인데 네. 같은 회사 댕기는 여직원이 키보드를 치고 얘가 이제 기타리스트인데 둘이 사귀었어. 둘이 사귀어서 맨날 합주실 가갖고 즐겁게 연주를 했겠죠. 시티팝 같은 걸 연주한 적이 있고 멋쟁이야 이 남자친구가. 근데 한 3년 동안 합주를 하면서 잘 살았는데 여자가 변심을 했어. 합주실 안 나와. 전화만 뜨고 나 오늘부터 안가 그러고 딱 합주실 집어 던진 거야. 합주실 집어 예, 던졌다. 갖고 이게 이 이면이 날라가 갖고 드럼 있는데 맞아 갖고 불러서 여기 마이크 스탠드에 한번 찍히고 또 이렇게 떨어진 걸 갖다 발로 또 찼어. 그냥 이렇게 여기 이렇게 됐습니다. 약간 슬픈 아, 사연이네요. 그러네요. 약간 그 배신의 텔레군요. 배신을 당해서 합주실에서 집어 던진 텔레. 보통 저상처럼 보면 버클기스만을 생각하게 되는데 선생님은 이제 집어 던진 걸로 생각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버클기스면 여기도 이렇게 나야 되는데 여기가 빡 찍혀 한 있어. 방에 한 찍혔어요. 방에 찍힌 그런 느낌입니다. 좋아요. 이거는 변심 텔레. 그러니까 바인딩도 멀쩡한데 그냥 나무만 날아갔어요. 예, 선생님 실만.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럴싸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렐릭이 퍼져 있는 게 아니고 군데군데 팍팍 찍혀 있는 그게 이거는 한순간에 외부 충격이 있어야만 한다. 그렇다면은 요거는 이제 그 집어 던진 것이다. 왜 집어 던졌느냐? 애인의 변심 때문이다. 그렇죠. 예. 아, 알겠습니다. 좋아요. 다음 것도 기대해 주세요. 와.
아, 오늘도 만족스러운 프로파일링 잘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은 가격이 그래도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그 이전에 뭐 1000만 원짜리들이 있었다 보니까 네. 899만 원. 오.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라는 말씀을 괜찮네.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900입니다. Made in USA이고요. 전장 97.5cm, 무게는 3.39kg, 두께는 44+2mm, 12프레트 뒷둘레는 80mm입니다. 투피스 셀렉트 애쉬의 헤비렐릭 락커 피니쉬, 로스티드 쿼터손 메이플렉의 라지 C 백쉐입이고요. 빈티지 스타일 튜너의 본넛 42mm 너비 가지고 있습니다. 지판은 플랫 라미네이티드 로즈우드에 지판 공유 반지름 241mm, 스케일 길이 648mm, 프렛은 21 네로우톨 6105 프렛이고요. 커스텀샵 핸드와운드 로디드 오일 노케스터 브릿지, 와이드레인지 쿠니페 험버커 4개 들어가 있고요. 이게 컨트롤이 듀얼 스택 H 스텔레라고 되어 있는데 이 듀얼 스택이 뭐냐면은 이 저항값을 다르게 해서 250이랑 500 있잖아요. 이걸 포텐셔미터에다가 이제 두 개 다 달아가지고 험버커로 했을 때는 500, 500. 예, 싱글로 했을 때는 250. 50 이렇게 그 두 가지의 저항값이 픽업에 따라서 선택이 되게 해준 듀얼 스택 컨트롤이고요. 3웨이 픽업 셀렉터입니다. 네. 브릿지는 리버스 노케스터 브릿지, 네, 네. RSD 컴펜세이티드 브라스 세들 브릿지가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게 그 기존에 소개됐던 오버피니쉬 제품들이 바디가 엘더인데 얘는 애쉬입니다. 애쉬. 네. 지금 저희 보면은 그 기존에 있었던 이 두 개 쿠니페 전부 다 엘더거든요. 근데 얘는 애쉬입니다. 이게 또 포인트가 되겠어요. 애쉬로 치니까 막 기타 존재감이 높아져가지고 네. 키보드가 탈퇴했을 수도 있어요. 아, 애쉬여서 탈퇴했다. 아, 애쉬 나네. 이런 느낌. 저 쿠니페 이제 픽업부터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네. 톤을 좀 깎아도 피지컬이 살아있죠. 100% 다 깎아도 오 괜찮네요. 네. 그리고 볼륨을 살짝 줄여볼게요. 어 괜찮다. 풀 볼륨도 자 250kg의 싱글 코일. 이게 특이한 소리일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좀 독창적인 소리예요. 예. 와이드 레인지랑 마샬과의 조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250K 합주시에서 뒤피 커브로만 치지. 아. 기타 만났네요. 네. 야, 좋습니다. 듀얼리스트에는 어떤 반응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맞습니다. 괜찮네요. 자, 가운데다 놓고. 우와. 좋습니다. 좋네요. 야, 쿠니페와 마샬. 굿굿굿 부드럽고 좋습니다. 아주. 네, 반주 붙여서 들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야, 네. 좋다 이거.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개성을 추구한다면 쿠니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운드를 추구해도 쿠니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냥 그렇죠. 단순히 개성은 네, 아니에요. 네. 네. 사운드적인 매력이 충분하고요. 네. 그, 풍성하고 밝은 느낌. 네, 맞아요. 네. 네. 뭐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네. 또 바뀌었나 이러지도 않고 좀 분명히 맛도 네. 바뀌었어요. 개성 있고 좋은 소리 그렇죠. 쿠니페. 네. 좋습니다. 점수 드릴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6, 가성비 10,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8이고요.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0, 편의성 15, 디자인 17, 총점 77, 77.5 나왔습니다. 아... 네, 역시 뭐 텔레는 또 커스텀샵이 80 넘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텔레가 또 편의성에서 살짝 항상 조금씩 살짝 점수가 모자라는 데가 있고 가성비에서도 좀 떨어지고 편의성 그냥 고정 15를 드리려고 그러다가 이거 바꿔 끊었거든요. 그렇죠. 조금 편해요. 조금 편하다. 1만큼 편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77.5 나왔고요. 다음 시간에 또 선생님이 프로파일링을 예고하신 기어가 하나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기어는 61이에요. 61 슈퍼 헤비릴링입니다. 슈퍼 안 할 수가 없죠. 네, 다음 시간에 6-1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매일매일 기어타임스! 굿!